여기서 보면 바깥에 이제 풍경도 예쁘지만 네. 지붕선도 그대로 보이거든요. 집 안에서 자기 집 지붕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네. 지금 얘는 네. 이제 평기와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항아리와 예.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아. 그래서 그 재질로 위에 기와를 얹은 거라서 내구성이 좋고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집들은 이제 싱글이라는 자재를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열 전도를 더 밑으로 안 하니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얘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일종의 거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까 1층 거실은 네. 타일을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는 원목 마루를 쓰신 이유가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네. 공간하고 퍼블릭 공간하고를 좀 나눌 의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거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노는 공간은 타일을 깔고 각 방들 네. 그리고 그 방에서 이어지는 공간까지는 전부 원목 마루를 깐 거죠. 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신경 네. 안 쓰게 타일 네. 제품을 사용하시고 네. 식구들만 사용하시는 공간에는 네. 이제 원목 마루 소재를 네. 사용을 하신 거네요. 생각보다 2층 네. 복도가 좀 좁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협소주택은 아닌데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좁으니까 네. 왠지 이렇게 큰 마당에 비해서 네. 집을 더 넓게 지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돈 문제고요. 왜냐하면 크게 지으면 당연히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또 다른 네. 점은 아파트는 네. 한 번 지으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옆에 증축이나 또 별채를 또 지을 수 있죠. 땅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 지금 한 번에 모든 거를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공간으로 가볼까요? 예.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방인데요. 이곳은 가족의 힐링 공간이라고 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높낮이가 다른 펜던트 조명과 파노라마 창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이게 파노라마 창이 있어요. 네. 1층처럼 네. 큰 창을 쓸 수도 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여기는 이제 차경창이라고요. 네. 이 경치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창입니다. 네. 그러니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기역자로 꺾어서 거기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죠. 아,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네. 거기에 이 좋은 경치 보면서 책도 좀 보려고 장도 만들고 한 거죠. 그래서 한쪽 벽면을 다 전체로 수납공간으로 네. 짜신 거구나. 네.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히 시원한 산속하우스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처음부터 아예 에어컨을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희보다 더 여기 먼저 와 계신 분들이 계셨죠. 예. 마을 주민분이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도 될 만큼 필요 없다. 땅 자체는 시원하고 단열이 여름에도 중요하고 겨울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겨울에도 더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둘 다. 네. 그러니 그걸 잘하면 충분히 선풍기로만으로도 문제 없다라는 거를 입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에어컨을 안 단 거죠. 그럼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겨울에도 지금 단열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어떻게 단열을 하셨길래 겨울에도 네.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저희가 쓰는 네. 벽체가 네. 실크 블럭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블럭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중단열 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단열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단열이 잘 되고 심지어 네. 보일러 안 틀고 겨울을 지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자연 채광만으로. 낮에 있는 네. 그 채광 오기 네. 때문에 네. 안 한다고요? 햇빛이 좋을 때. 와우. 겨울에는 더 춥잖아요. 그런데 안에는 따뜻하죠. 밖에는 굉장히 추운데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더라도 네. 안에는 보일러 19도에 맞추고 지낼 때도 있거든요. 19도에 맞춰서요? 네. 저는 그래서 네.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지내